이번 시간은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열은 영어로는 array라고 합니다. array, 배열,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정보를 그룹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 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변수 안에는 변수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string A는 뭐 코딩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A라고 하는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 코딩이라고 하는 값을 넣은 거죠. 즉 A라고 하는 그릇에 코딩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 A라고 하는 그릇, A라고 하는 요 변수에 코딩이라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 필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담아서 그것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 편리한 기능이 바로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열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뭐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유가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폐기하시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구체적인 배열에 대한 소개, 배열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비유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배열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조금만 있다고 하고요. 우선은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제가 학교의 반 있잖아요. 반. 학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이 있어요. 여기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필요에서 우리는 이 반의 대표를 뽑죠. 그리고 이 학생이나 뭐 다른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학생에게 반장이라고 하는 감투를 두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이 학급에 이 교실의 대표, 이 교실의 대표자가 누군지를 선생님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장 이리 와봐 라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반장이 되기로 되어 있는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반장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서 다른 학생이 반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단지 교실에 들어와서 반장 일로 와봐 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반장이 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비유에서 요 교실 자체를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개별적인 학생들은 상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데이터. 그리고 그 상수를 어떤 특정한 이 이름을 붙인 것. 예를 들면 반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요것이 일종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는 단지 어떤 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쓰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바뀔 수 있을 때 우리가 변수에다가 그 데이터를 담아두게 되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값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변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요게 이제 변수와 상수라는 요 관계를 제가 비유를 해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여러분들 다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학생이 기본적인 단위이지만
그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이 존재하나요? 학생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반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반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는 개별적인 학생들을 위한 조직이지만 이 개별적인 학생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을 반이나 학년이나 또는 뭐 대학교, 중학교 같은 형태의 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 안에 학생 수가 뭐 1000명, 2000명인데 그 학생들을 반이라는 개념 없이 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한다 또는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 예방접종 맞으러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일반에 해당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호명하지 않아도 일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알아서 예방접종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때문에 우리는 반이나 학년이나 학교 같은 개념을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그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룹핑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금 더 컴퓨터에 가까운 개념을 생각해보면 원래 컴퓨터에는 그 파일밖에 없었죠. 사실은 파일도 없었지만 그 파일이 생긴 이유는 뭔가요? 컴퓨터 안에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덩어리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찾거나 또는 필요한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자 그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 거대한 데이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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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얘는 1.html 얘는 뭐 2.java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의 이름을 정해서 요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필요에 따라서 예 같은 이름으로 이 그룹핑해 놓은 것이 일종의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 중에서 또 다시 필요한 것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다시 그룹핑 시켜 놓은 것이 바로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개념인 거죠. 즉 처음에는 뭔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 점점 그것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학교는 반이라는 개념, 학년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컴퓨터에서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파일이라는 개념, 또 디렉토리라는 개념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제가 소위 시즌2라고 하는 데서부터 배울 이 객체지향 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이런 그룹핑, 연관되어 있는 로직들을 그룹핑한다라는 측면의 그 틀로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로 다시 돌아와서 이 컴퓨터 안에 수많은 정보들을 수많은 데이터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이 수많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만 요렇게 모아서 또 요렇게 모아서 마치 파일을 그룹핑하는 디렉토리처럼 또는 학생들을 그룹핑하는 반이나 학년처럼 그룹핑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고안된 장치, 고안된 도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썼네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동영상을 여기서 한번 끊고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비유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배열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이 설명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